일단 FA컵은 무조건 단판 승부기 때문에 실점을 안 해서 이긴 거에 대해서 너무 좋게 생각하고요. 지금 일단 이제 4경기째 또 실점이 없는데 저희는 더 강해질 거라 생각하고 있고 또 주말에 있는 경남 원정도 꼭 승리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뭐 제가 혼자 만들어낸 PK는 아니고 또 저희 선수들끼리 미팅을 통해서 그런 기회가 오면 그런 플레이를 하자고 했던 게 또 운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. 뭐 제가 기훈 형한테 고마워할 건 아니고 기훈 형이 저한테 고마워해야 될 것 같고 또 워낙 기훈 형이 운동 끝나면 항상 10분, 15분씩 PK 연습을 하거든요. 또 제일 잘 차는 사람이 넣어서 또 저희가 승리할 수 있어서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뭐 제가 은퇴할 때까지 또 기훈 형이 은퇴할 때까지 서로에게 최고의 파트너가 되고 싶고 또 먼 훗날 서로 은퇴해서 만났을 때도 정말 둘이서는 최고의 조합이었다는 말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. 일단 뭐 경기가 많고 그런데 정말 힘이 든 건 사실이지만 저희 선수들이 또 감독, 코치님들 모두가 힘들었을 때를 더 생각하면서 미팅도 많이 하고 또 그러면서 결과가 더 나오는 것 같아요. 또 지금의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저희가 높은 위치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 수원 선수들이 또 감독, 코치님들과 모두가 함께 더 힘을 내겠습니다. 일단 뭐 대표팀도 다녀오고 또 리그 경기도 뛰다 보면 정말 힘든 건 사실이지만 또 이제 대표 선수로서 또 수원 선수로서 더 책임감이 생기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뭐 제가 힘들다고 해서 쉬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는 수원 삼성 선수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그라운드 왔을 때는 이 많은 팬분들이 찾아와 주시니까 그거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는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저희가 3연패 뒤에 이렇게 좋지만은 않은 경기력이지만 하지만 결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는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. 저희들끼리 정말 미팅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홈에서만큼은 지지 않는 경기를 할 테니까 홈경기 할 때만큼은 더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저희 선수들을 더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